안녕하세요. 아름다우신 우리 프리티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정말 집에서만 좀 많이 콕 박혀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우울하시죠? 그래서 저도 집에만 콕 박혀 있다가 좀 너무너무 갑갑해서 지난번에 다육 농장하고 하원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또 이제 봄이고 하니까 이제 꽃도 좀 사고, 그리고 아유기도 제가 많이는 안 사오고요. 좀 목돼 있는 아이로 이제 몇개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아이들, 이쁜 아이들 보면서 어떤 꽃을 사왔는지, 어떤 다육이를 사왔는지 보면서 같이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제가 우선 다육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요번에는 조금 목돼 있는 아이들로 데려왔어요. 여태까지 다육이를 쭉 키워온 결과, 아, 이렇게 조금 1,000원, 2,000원짜리 아이들이 이게 다육이가 이렇게 크게 크지를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0원, 2,000원짜리 아이들이 좀 뿌리도 약하고 이래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이제 한몇 개월간 이렇게 잘 살다가 가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목대가 있고 뿌리가 좀 깊게 내리는 아이들은요, 몇 년씩 오래오래 잘 살고 예쁜 모습을 계속 저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목대 있는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왔습니다. 네, 목대 있는 아이들 먼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상자를 좀 내려놓고요. 상자를 내려놓고 이렇게 카랑코에는 제가 매년 많이 사는데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칼란디바죠. 겹꽃. 제가 카랑코에는 지금 갖고 있어갖고 집에서 계속 꽃을 피고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풍성하게 피진 않지만 계속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요거 칼란디바를 이렇게 두개 합식해서 한번 심어보려고. 쬐끄만 거두개 사왔어요. 아, 너무 예쁘죠? 이거는 오렌지색 칼란디바, 네, 이거는 네, 핑크색 칼란디바예요. 칼란디바 꽃이 훨씬 더 이쁘긴 하더라고요. 이게 겹꽃이라서 카랑코에는 그냥 홀꽃이고요. 흑겹이고 이거는 이렇게 두 개로 겹겹이로 돼 있어가지고 훨씬 예뻐요. 네, 그 다음에 다육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려놓고. 일단 다육이는 제가 요거는 평상시에 키우고 싶었던 건데 류에네진드를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2,000원짜리 있잖아요. 쬐끄만 거를 갖다가 키우니까 집에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것처럼 이렇게 목대가 굵게 내리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저는 이제 목대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커다란 잎을 보이지를 않고, 이렇게 계속 쬐그맣게 자라더라고요. 쬐그만 분이라 그런지. 예, 그래도 이제 여러 개, 개체 수는 좀 많아졌죠? 한 개로 키워진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두 개를 데려왔어요. 하나에 6,000원인데, 5,000원에 주시더라고요. 네. 뉘에네 진주. 라일락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 뉘에네 진주는 라일락보다는 좀 색감이 조금 진하고, 더욱더 좀더 매혹적으로 생겼어요. 라일락보다는. 네. 그래서 뉘에네 진주,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 두 개를 데려왔고요. 제가 또 데려온 것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흙을 좀 털어왔어요. 제가 이거는 화분에서 좀 털어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목대가 굵게 내렸고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뿌리가 아주 강하게 내려 있고 이렇게 밑에 자구도 세 개가 달아주고 이게 이제 퍼플 딜라이트인데요. 너무 예쁘게 자랐더라고요. 지금 화분에서 좀 뽑아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것도 데려왔습니다. 이것도 5,000원인가 6,000원인가 준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퍼플 딜라이트. 너무 예뻐요. 제가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은 모습으로 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게라늄을 데려왔어요. 게라늄을 제가 예쁘게 예쁘게 지난 봄에 데려와가지고 겨울까지 정말 예쁘게 잘 컸는데, 제가 어느 날 좀 겨울에 옥상에다가 햇빛에 내놨는데요. 햇볕에 내놓고 깜빡 잊고 못 데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냉해를 입어서 지금 그냥 이렇게 냉해를 입은 상태에서 누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라늄을 또 데리고 왔답니다. 그 화분에다가 다시 심어주려고. 제가 좋아하는 진분홍색 꽃. 너무 예쁘죠? 진분홍색. 네. 진분홍색으로 된 제라늄. 이게 이제 겹꽃으로 돼 있어갖고 이것도요. 페라고늄이라고 하죠. 페라고늄. 네, 이거 이제 페라고늄 진분홍색이고요. 너무 예쁘죠? 네, 이것도 꽃을 계속 피고지고하게 또 키워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색을 또 데려왔냐면요. 이게 이 색이 참 귀해요. 흰색인데, 목재도 참잘 내려있고 아주 풍성합니다. 예, 네, 너무 예쁘죠? 아주 흰색이 참 귀해가지고 사기가 힘든데, 이거 흰색을 또 이렇게 목대도 굵게 내리고 예쁜 아이를 데려왔어요. 흰색, 또 페라고늄. 제라늄 종류의 페라고늄입니다. 이거는 이제 겹꽃이라서 페라고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데려온 게세 가지를 데려왔거든요. 세 가지 다 너무 색이 예뻐요. 네, 요 색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핑크와 진분홍색이 합쳐져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꽃을 나타냅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너무 화사하고 예쁜, 제가 이렇게 제라늄 종류의 페라고늄. 노란 애들은 좀 따줘야 되겠죠? 또 이렇게 제가 나중에 분갈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 뒤에 있는 다육이들도 분갈이 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화분에다 분갈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다육이들도 예쁘고, 봄 향기가 아주 물씬 나네요. 집에서 요즘에 좀 가라앉았던 그런 마음들이 이 화사한 꽃과 향기를 맡으면서 봄의 향기가 가득할 것 같습니다. 집안에. 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